야, 이 모습. 할아버지. 내가 그 버섯을 제대로 확인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내 부찰이니까 이 늙은이 봐서 좀, 어? 용서해 주셔. 할아버님. 저기. 아주머니. 예.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린데도 마음이 안 풀리시면은, 그냥 아주머니 뜻에. 저기 하지만요, 이 늙은이 봐서 그냥 한번 지나가면 안 되겠어요? 네? 저기요, 사실은요, 우리 언니도요 그 버섯 먹고 좀 전까지 이상했다가 지금에서야 괜찮아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말쉽게 하지 말아요. 네. 우리 아들은 아침까지 그냥 헛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애가 그냥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을 춰야 되는데. 아유 정말. 여보세요? 어떡하냐. 어머, 영민이. 아유, 가만히 집에 전화 나고 그래. 아이고, 그래? 이제 정신이 들었다고? 아이고, 영민아. 아이고, 영민아.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엄마 금방 갈게. 어머, 어떡해. 어, 그래. 엄마 금방 갈게. 기다려. 어, 그래. 아이고. 아유, 아주머니. 아드님 괜찮대요? 정신이 들었대요? 참, 때도 잘 맞추시네요. 우리 아들, 이제서 정신이 좀 들었대요. 제가요, 네. 오늘은 그냥 가지만, 만일 또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그럼요. 여부가 있겠어요. 저기, 저 음료수라도, 아니, 식사라도 하시고. 아이, 됐어요. 빨리. 아, 저기, 아니, 아유, 아주머니! 아이고, 나요, 나. 저기. 밤! 모두들 버섯 공부 제대로 해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심령 아플 때. 아이고. 자, 별 희한한 일 다 보겠구나. 아이고. 하여튼 홍예비 너 운 좋았다. 할아버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너들 버섯을 쉽게 여기는데 그거 우습게 볼 거 아니야? 버섯 잘못 먹고 죽은 사람들 엄청 많다. 에, 할아버지. 근데 우리 언니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요. 언니 독버섯이라는 게 원래 화려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야생버섯은요 먹을 때 꼭 소금에 절여갖고 먹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진짜. 머리 정예미도 마찬가지야. 그거 다 틀린 말이야. 어? 그런 거 믿고 먹으니까는, 예. 버섯 먹다가 황천길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독버섯이 다 이쁘고 고운 거 아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씻어 먹는다고 해서 독이 다 씻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은 버섯은 절대 경계해야 되고 손도 대서는 안 돼. 알았어들? 예, 할아버님. 이젠 버섯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네요. 옳지. 아유, 우리 언니 용돈 몇 푼 벌라 그러다가 완전히 쇠고랑 살 뻔했어. 아이고, 쇠고랑. 시끄러워. 네, 엄마. 쇠고랑 무슨. 다 잊어. 빨리 잊는 게 약이야. 아휴, 정말이지. 홍이개미가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상한 짓 할 때마다 너무나 겁이 나고. 아이고, 그냥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 진짜. 어머님,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고, 그림 좋다. 그림 좋아. 아이고, 진짜. 예, 방 안에 향기가 그득하다. 아, 좋다. 오부간의 향기. 아, 그러게, 할아버지. 아이고, 왜 됐어요. 우리가 죽으니까요. 이제 한시름 덜게 되셔서 지가 한 잔 사는 겁니다, 형님. 예, 정말 다행이에요. 글쎄, 초평 어느 마을에서는요, 독버섯 먹고서는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럼요. 네. 버섯 얘기 그만 해봅시다. 자, 한 잔, 들어. 예.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제가 누구 놀려? 아, 저희가 산다면서 감사하다니. 너, 이 사람은 좀, 건강하다가, 나 주고. 어머니. 아, 내일도 밭에 나가세요? 왜? 미처 내보낼까봐?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내가 나갈 참이었어. 아, 아니죠, 어머니.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머니. 저, 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됐어. 네가 뭐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니지 않니? 아유, 나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저, 어머니, 저기요. 제가. 여보. 무슨 무릎 꿇고 빌어요. 저. 어머니, 저를 아주 따끔하게 안아쳐주세요. 예. 아이고, 됐어. 이제 그만 일어나. 어머니, 그러면 다 용서해주시는 거죠? 예? 어제 일들은 다 잊기로 했잖아. 사랑이야, 속하도라. 어? 아니, 아버지 목소리냐?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아, 그럼 너 실성했니? 왜 그래?
여자이기 아니, 때문에. 아빠 너도 그 버섯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술 한잔 했습니다. 아니 그 노래는 어제 이장님 댁 동생이 부른 노래잖아요. 동생 노래 솜씨가 그 정도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 이장 댁 앞으로 고개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게요. 홍예미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예,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홍예미, 너는 좋은 말만 했다, 너 좋은 말만. 수문이 어머니의 병선 양반이지. 날 두고 떠나면 떠나가 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노래만 불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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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머니. 아, 노래 부르면 오히려 좋죠, 뭐. 아버지, 하세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어, 그럼, 저 버섯 먹고 그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냐? 아, 그럼. 아, 그냥 맨정서다 기분 좋아서 부르면 되지. 사랑한 게 죄이더라. 동구 아버님, 그 노래는 이제 그만 좀 부르세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대충 저도 못 부른데 불러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근데 아니, 동생 여기 무슨 일로 왔어? 아, 아까 저기 홍익이 엄마한테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서 사과하러 왔어요. 홍익이 엄마 미안해. 아, 아니요 제가 큰 실수를 했죠. 죄송해요. 두루두루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게요. 이게 우리 호암동리 주민들의 본모습이요. 승우이 어머니. 예. 그 어저께 부른 노래는 그 잘못된 노래예요. 네? 그 가사가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가 아니고 사랑한 게 잘한 일이더라. 사랑한 게 잘한 일이더라. 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되죠. 사랑이 약속하더라. 하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벌초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너무하세요. 연락이 끊긴 게 벌써 4년이가 될 거예요. 관리비라고 돈 한 번 받은 적도 없고요. 저 돈은요 다 보내왔어요. 이 벌초를 갖다 4년씩이나 가르쳐. 관계라니? 홍익이 할아버지는 죽자 살자 쫓아다녔잖아요. 너 해직이라고 했다지 얘기냐?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 뭐가 미안하냐? 100만 원이래. 100만 원이요? 용돈 주는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냥 넣어둬라야. 거기 못 가! 그럼 이렇게